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미분 방정식 해법 두 번째 이제 변수 분리에 대해서 갈게요. 뭐딴거 없어요. 변수 분리 그냥 말 그대로 변수 끼리끼리 몰면 되죠. 끼리끼리 왜 이래? 위에 거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처분해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거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미분하면 저렇게 되니까 y를 y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x를 x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뭐 지수함수 그대로고 마이너스 하나 더 붙겠네. 그리고 적분상수 c, 적분상수 뭐 d라고 할게요. 네. 어쨌든 붙겠지. 다른 그러면 요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해함수 y를 구할 거니까 y는으로 고쳐야지 이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 식의, 예. CD는 해서 E라고 합시다. E는 D 빼기 C. 예. 뭐 어차피 상수니까. 아, 이거 맨 마지막에 고칩시다. 예.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D 빼기 C.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날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y는 이건데 그냥 이거를 e라고 합시다. 어차피 상수니까 얘가 그죠? 어차피 숫자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가지고 맞는지 확인해야지. 우리가 푼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y 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e 마이너스 2에 요걸로부터 미분을 한번 해봐야지. 이거 미분하면, 네.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요거. 요거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e 마이너스 2e에 마이너스 x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 다시 여기 e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e에 마이너스 x승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생기니까 플러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 요렇게 나오니까, 요걸로부터, 조금 이 형태, 요거, 로 이제 맞추자면, e에 마이너스 x로 묶어주고, 이거 있죠? 좀, 단일화를 좀 시킬게요. 2랑 2분의 1 없으니까, 플러스 쌤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되나요? 따라오고 있나? 이거 그냥 요거 분수식으로 그냥 나타낸 거야, 요거. 네. 그렇게 하고 요거 그대로 온 거고. 2분의 1하고 2는 이렇게 날라갔고. 약분 됐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면 네. y 프라임이지.
그러면 y 프라임은 밑에 요게 뭐야? 요게 y지? 이게 y잖아. y가 요거니까. 요게 y지?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2의 마이너스 x. 똑같이 됐네. 그래서 왔다 갔다 다 확인까지 확인 작업까지 끝.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검증 작업까지 했어요. 이렇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결국은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이거 그죠? 네. 왜냐면 미분 방정식이니까 적분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지. 적분을 할때 그냥 적분 잘안 되니까 조금 네, 끼리끼리 모아서 적분한다.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궁금한 거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채팅이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얘기하든 네,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거죠. 요렇게 해서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조건 하에서 쉽게 얘기해서 특수에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에 구해놓고 그 중에서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까지 구하면 되죠. 이거 뭐 똑같이 끼리끼리 해야 되죠. 그러면 dy, y가 e의 마이너스 y. 2의 y 이렇게 되겠지. 또못 따라오나? 네.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네. 2의 마이너스 y분의 1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다시 2의 y승이라고 했지.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적분을 해달라. 끼리끼리 적분. 끼리끼리 모였으니까 적분이 오케이.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분하면 2의 y는 뭐 그대로 2의 y 플러스 적분 상수 c. 3x 제곱은 x3승을 미분하면 되죠. 그리고 d. 이거 지금 잘 보세요. 이게 x에 관해서 접근하는 거고, 이거는 y에 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거는 y는으로 해야 되니까, y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식의 변형. 그리고 e의 y는 이렇게 되겠지. ln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되죠? 뭐 물론 이거를 한번더 간단하게 쓰자면 ln의 x3승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차피 상수인 거니까. 네. 근원이나 근원.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을 취한 이유는 그거죠. 요거. 그러니까 ln은 여기 ln에서 여기 a는 a가 0보다 항상 커야 되지. 그래서 절대값 씌워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값 씌워 놓은 거니까 그럼 참고해서 네. 뭐 0보다 크면 아무 상관없고 0보다 작을 때를 대비해서 절대값 씌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와이 0일 때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쓰면 이거죠. x가 0일 때 y가 1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요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잖아. 네. f0은 1이다. 이거랑 같은 거지. x가 0일 때 y가 1이다. 이게 이거니까. 그래서 y는 ln의 x3승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서 x가 0일 때 y가 1이더라. 그러면 이 그렇게 되는 거는
E가 E일 때는 공교롭게 문자가 같은데, 그리고 또 자연상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따라서 X가 0일 때 Y가 1일 조건을 만족하는 특수해 Y는 ln X3승 플러스 E가 특수해다. 그렇게 되는 거지. 요게 특수해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요게 0보다 크니까 따라서 항상 큰거 묻나? 안 되죠? 요게 요렇게 안 되죠? 왜 그러냐면 X3승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1을 하면 여기서 좀더 올라가요. 이렇게 되니까 항상 0보다 크진 않지. 네. Y 값이.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만 크죠. 네. 그렇게 되니까 요렇게 쓰긴 힘들죠. 그래서 예. 요렇게 쓰려면 X3승 플러스 2가 항상 0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요렇게 쓸수 있다. 뭐 요렇게 표기할 수는 있지. 정확하게 어떤 절대값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예. 계속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굳이 0보다 크고 작은 거 예, 구별 안 해도 되고, 예. 원래는 해야 되지만, 예. 그것까지 이제, 지금 미분 방정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디테일한 거는 조금 건너뛰어도 돼요. 추가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영상은 계속, 녹화해서 올릴 거지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웬만하면 안 날아가게 하겠지만, 네.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아요. 지겨워. 네. 그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려니까 지겹네.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거 적분하면 되죠? 네.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x3승 플러스 x 플러스 c는 이거 똑같죠? 3분의 1 t3승 플러스 t 플러스 d.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x에 관한 함수였으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면 일단 양변에 3을 곱해주고, 그러면 x3승 플러스 3x는 t3승 플러스 3t의 플러스 d-c의 3배 이렇게 되겠지. 뭐 이거는 상수니까 뭐 있으나 마나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옵스 다 날라갔네. 아유.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예. 중간에 건너뛰고 3x는 t3승 플러스 3t 플러스 3의 D-C였나?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X는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물론 3차 방정식에 큰의 공식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을 써야 돼요. 물론 이제 근을 구하려면 이게 완전제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건너뜁시다. 요거는 굳이 이것까지 진행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교재에도 이거 풀이나 이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계산하기 좀 그렇거든요. 계산하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계산하기 힘들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자세하고 이렇게 좀 해서 넘어가야 돼요. 방식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XY 해가지고 있는데 끼리끼리 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끼리끼리가 안 되지. 왜냐면 X끼리 Y끼리 이게 곱해져 있고 이게 더하기까지 있어서 끼리끼리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요게 없거나 뭐 이렇게 항이 좀 없어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나마 일반적으로 이게 잘안 돼요. 근데 여기는 좀 특별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양이 좀 예쁘잖아. 모양이 이게 좀 예뻐. 그래서 x분의 y의 제곱 플러스 x분의 y 뭐 이렇게 해서 좀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나마 할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x분의 dy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바꿀 거야. 다른 식의 형태로.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z로 이렇게 하면 요것도 바꿔야지. 요것도 바꾸기 위해서 y는으로 고칠게요. 그럼 zx고. 그럼 요거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그러면 z가 되겠지. 되나? 그러면 여기서 dy dx는 z니까 이게 맞나? 잠시만. 이거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서 x는 1이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냐면 여기서 지금 z가 xy에 관한 함수니까 z도 또 미분을 해줘야 돼요. 뭐에 관해서? dx, d에 관해서 미분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x는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 곱함수인데 이게 y 꼴뭐 2x 같으면 x에 관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2 되고 이제 끝이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y equal zx란 말이에요. 근데 이 z가 뭐냐면 z가 x분의 y라서 이 x에 관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함수예요. 얘도 x에 관한 함수고 얘도 x 당연히 x에 관한 함수고. 그러니까 두개 다가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러면 z를 먼저 미분하면 dx dz 하고 x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그다음에 z 그대로 놔두고 dx dx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dx dy는 dx, dz. 이렇게 x하고 더하기 z.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줘. 그래서 x, dx, dz 플러스 z.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 없어지고 남는 거는 dx, dz. 그리고 z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변수를 좀 분리해서 끼리끼리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해서 요것들을 이제 각각 계산합니다. 뭐 이거 계산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ln z제곱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상수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ln x 플러스 상수 붙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이게 요거였으니까 y는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으로 이렇게 고쳐야 돼. 그러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바꿔줘야 돼. z는으로 고쳐놓고 z를 다시 이렇게 좀 또 한번 더 바꿔줘야 돼. 이게 좀 어렵지?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는 걸로 만족해. 참고 삼아서.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조금 이렇게 해야 돼요.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좀 진행을 해서 쭉쭉쭉쭉쭉쭉 가서 진행을 좀 해야 돼. 그렇구나. 이거는 여기는 이게 아니구나. 쏘리. 차수를 잘못했네. 그거는, 여기는 이게 ln으로 안 되죠, 이거. 이거는 요거가 아니고, 차수를 1차로 봤네. 1차가 아니고, 여기는 제곱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 1학기 때 배운 요거. 이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각. 그래서 이거 뭐냐면 제곱해서 뭐 해서 1 되는 거 해서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시타는 1뭐 이렇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 가지고 치환해 가지고 이거 다시 풀어야 돼요. 치환해서 다시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그 뭐가 나오냐면 탄젠트 제곱 플러스니까 탄젠트겠구나. 코사인 하면 여기에 양변에 코사인 제곱 시타를 해주면 탄젠트 되겠네. 탄젠트 제곱 시타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 시타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시고 요게 요 형태는 같잖아요. 그래서 x를 탄젠트 시타로 두고 치환해가지고 삼각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나온 게 탄젠트 해서 뭐가 나오냐면 탄젠트 인버스 z 이렇게 나온다네. 뭐 여러분들 이제 계산해 보면 될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치환해가 그 바꿔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z 대신에
다시 x분의 y 집어넣어 가지고 네, 그렇게 다시 이렇게 가야지. 탄젠트 ln x 치고 시작 않는데 위로 갈게요. 그래서 z x분의 y는 네, 그리고 탄젠트 ln x 플러스 d-c. 그다음에 우리가 y 구하니까 x 탄젠트 ln x 플러스 d-c. 요게 최종 해가 되죠. 요거 치환해서 하고 이거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피 터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면 1학기 때 배운 이것들이 좀 능수능란해야 되지. 여기에 막 갑자기 이 삼각 치환 이런 거막 나오고 그죠? 예. 막 이런 것들 나오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적분들은 다 가능하다고 전제하에서 이 뒤에 하는 거니까, 네, 참고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 관련해서는 요거 삼각 치환하는 거, 한번 1학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뭐할말 있는 사람 하시고, 예, 그렇게 보고 한번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 관련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시고, 예, 제가 해놓은 거 1학기 때 거, 예, 보고 좀 보시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되는 거 대충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풀이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 안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책에 거의 비슷하게 다 똑같이 나오니까 네, 조금씩 차이 나는 거고. 그리고 요거 공학적 응용에 있는 19.2번 같은 거, 이런 거, 요게 그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인테그랄. 네, 누구 할말 있는 사람 하세요. 할말 있는 거 아니면 그 마이크 꺼주시고 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렇게 나와요. 책에 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똑같아요. 이거 지금 I에 관한 I와 T에 관해서 이렇게 좀 미분 방정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I는 i는 8분의 2, 1-2에 마이너스 1분의 r, t인가? 붙여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하면. 이거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이게 빨리 마치는 대신에 조금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의 요거 해보는 거 풀이 과정이나 이런 거는 교재에 다 있어요. 근데 앞에서 했던 그거 방금 여기서 한 거랑 그죠? 치원 말고 비슷해요. 예, 하는 게 앞에 거 예. 치안 말고 그 앞에 한 거랑 똑같은 거고. 근데 이 식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식이라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 관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